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빌레몬을 말함은 그런 말이죠. 바울 기도의 핵심이 뭐냐? 감사예요. 다시 말하면 저희들이 기도하는 어떤 하나님의 기도를 하는 요청이나 간청이나 떼를 쓰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바울 기도의 핵심이 감사인데 그것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오늘 이 성경의 그 핵심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누가 있는 거예요? 빌레몬이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그 핵심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기도였는데 그 감사하는 기도의 핵심, 중심이 누구냐? 그 이름이 있는데 빌레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기도할 때에 빌레몬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단순한 기도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발전을 해요. 감사가 바울 가슴 속에 일어나고 그 감사가 어디로 향하냐?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야, 깜짝 놀랐습니다. 단순하게 성경을 읽을 그런 내용이 아니다, 이것은. 응? 아니, 어떤 대상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개인적인 감사도 있겠지, 그 안에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 감사가 하나님에게로 향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뭐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요구하는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언제 감사하나요? 우리가 언제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나요, 보통? 무엇이 잘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지요.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같은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같이 처치 멤버로 신앙 생활을 해요. 상처를 받았어요. 또, 뭐, 엄청난 피해도 얻을 수도 있었고, 이 관계가 안 좋아요.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바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또 예수 믿는 신앙인이에요. 그 기도를 해요. 그 사람 이름을 죄해놓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도대체? 응? 아니, 내가 상처받고 피해를 보고 나를 아주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을 어떻게 기도를, 그 사람, 그 인간, 제발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안 한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기도는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상대방을 저주하기 위한 도구가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빌레몬을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감사한 거예요. 어떤 대상을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 인간 제발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못하지만 그 사람만 생각을 하면 감사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그런 관계라 그러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빌레몬이 바울에게 영향력을 주었으면, 신앙의 영향력을 주었으면,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오늘 바울과 디모데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신앙인, 최고의 신앙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내 이름만 들어도 감사의 조건이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신앙인이 최고의 신앙인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면 정치를 잘해야지요. 백성들이, 응? 그 나라 백성들이 정말 기쁘고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 예수 믿으면 그게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게 하는 신앙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게 하는 교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성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감사가 일어난다고 바울은 생각합니까? 성경은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예요. 그 5절에 보시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랬습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빌레몬이 잘 살고 뭐 지식이 높고 지위가 높고 뭐 이런 조건과 환경 때문이 아니고 빌레몬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the Lord Jesus입니다. Faith in the Lord Jesus. 믿음을 얘기할 때 항상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그런 거지요. 빌레몬은 모든 것을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했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앙생활에 자의적이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요즘은 그리스도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것이 믿음의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빌레몬은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눈으로 보였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기도할 때 감사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의 조건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참 멋있습니다. 이런 관계면 정말 멋있는 겁니다. 어떤 그 사람의 조건을 보지 않고 그렇잖아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무슨 큰 정말 세계에 한 뭐 10위 안에 드는 회장님이 우리 교회 성도로 온다 그러면 겁날 거예요 제가. 왜냐면 마음이 그쪽으로 계속 쏠릴까 봐. 그 지위와 명예와 가진 것 때문에 다른 성도들과 공평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쏠릴까 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정말 다른 거 보지 않고 그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빌레몬이 행동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지금 고리타불한 것 같지만 그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됐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 내 믿음의 그 5절에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으니, 여기 잘 보십시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빌레몬 개인의 개인적인 사랑이 아니고 원어 성경에 보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가 뭔지 알죠? 아가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니 빌레몬과 관계된 모든 성도들을
아가페했다는 거예요. 이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똑같이 대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구속의 심정의 사랑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핸디캡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평범한 사람,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대했다는 뜻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응? 아니, 그런 얘기 듣죠? 어느 교회는요, 흑인이 99%예요. 백인이 그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는 백인 교회예요. 99%가 다 백인들로 꽉 차 있습니다. 아시안도 못 가요. 흑인은 뭐 갈 수도 없죠. 어느 교회는 뭐 전라도 교회도 있고 미주에도 어디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전라도 사람들이 태반이래요. 어느 교회 가면 또 경상도 교회 있고 어느 교회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석 박사들이 몇 명이다. 이거를 예배 시간에 자랑을 해요. 그러면 중졸이 거기 가서 견뎌낼까요? 어? 아니 어떤 교회는 장애인 교회예요. 그 장애인만 가는 교회예요. 그 예술인 교회. 저도 예술인 교회 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교회가 예술인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꾸 이제 구분을 시키는 거죠. 구분을 시키고 분리를 시키고 그런 상황과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빌레몬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백인에게도 흑인에게도 장애인에게도 예술인에게도 평범한 사람에게도 모두 똑같이 대했다. 정말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생각을 하니까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어? 빌레몬과 같은 신앙과 양식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을 놓고 기도할 때면 감동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결과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성경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6절 보시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잘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지식과 그것이 쌓여간다는 거죠.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목적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 목적이 그리스도께 영향이 미치도록 역사한다.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한다. 그런 관계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는 신앙의 도구라고 한다 그러면 또 기도할 때마다 그런 조건들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미치게 역사를 한다 그러면 목적이 동일하게 생겨가지고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7절에 다시 보시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누구를 통해서요? 빌레몬을 통해서. 이런 성경 자주 있는 표현이 절대 아닙니다. 거의 없습니다. 성경 전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빌레몬서 7절과 같은 그런 표현이 많이 있는지 찾아 정말 희소성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보통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받는 것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습니다. 예수님한테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한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런 표현은 차고 넘치는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왕 신앙 생활하는 거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에 미치도록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생애 속에 또 사모하는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